이야, 이건 바로 지워지는데요, 이사님? 닦인 곳, 안 닦인 곳. 와,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용접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한 2초 만에, 1초에서 2초 만에 네.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지워지는 모습이거든요. 저희가 네. 나눔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용접을 하고 나서 자국이 생기거나 이런 것들을 쉽고 편하게 제거할 수 있는 전해 연마기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보통 흔히 이렇게 용접을 하고 나서 용접된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용접 자국이 산화가 돼서 표시가 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보통 그라인더를 이용하시거나 혹은 산성 물질에 이 액을 뿌린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세척하는 방식으로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필요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렇게 용접이 하고 난 자국을 손쉽고 빠르게 편리하게 제거할 수 있는, 복구할 수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빨리 어떻게 사용하는지부터 직접 시연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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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도 이번에 또 이 위더스에서 네. 이 괜찮은 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네. 제가 또 달려왔는데요. 네. 저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를 네. 조금 부탁드리고자 왔습니다. 네. 네. 이번에 출시한 전해 연마기는 보통 스테인리스 알곤 용접, 용접을 하고 나면 용접 부위에 산화가 됩니다. 그 산화 희막을 벗겨내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쉽게. 자,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전해 연마기 MC1000 모델입니다. 크기는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로 끝에서 끝까지 230 정도 좀 되고요. 무게는 전체 무게 2.7kg 정도 됩니다. 상당히 가볍고요. 자, 전원은 단상 220 사용할 수 있고요. 입력 전류가 상당히 작게 소비가 되기 때문에 어디서나 쉽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품의 구성품은 본체가 있고요. 토치 홀더 쪽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스 케이블 있고요. 이게 이제 카본 브러쉬입니다. 카본 브러쉬, 일반 패드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전해액은 별도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전해액 같은 경우는 국산이고요. 꼭 사용하시기 전에 MSD에서 꼭 확인하시고 주의하신 상태에서 사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텐 용접 부위만 클리닝하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알루미늄 표면을 좀 닦기 위해서 하거나 그다음에 동바라든지 이런 동제품 같은 경우는 그 산화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오래 놔두면 그 부분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따 제가 실제 클리닝 할 때 그 부분을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각각 부위들 연결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직접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홀더가 있고요. 자, 어스 클램프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극성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플러스 극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토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쪽에 연결 꼭 해주시고요. 이 어스 클램프 같은 경우는 플러스 쪽에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일 이게 바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표면을 세척하는 게 아니고 도움이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야, 지금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반 용접기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네. 보통은 지금 이 어스 클램프가 마이너스에 장착이 되었고요. 일반 용접기의 경우. 그리고 홀더선이 플러스 쪽에 장착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전해 연마기의 경우 마이너스 쪽에 토치가 장착이 돼야 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반대로 돼버리면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도금을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 상태에서 먼저 제가 패드 먼저 좀 진행을 할 겁니다. 할 거고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네, 주로 아마 거의 99% 이상 카본 브러쉬를 이용할 거고요. 이 패드는 생각보다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본 브러쉬 같은 경우는 이 홀더의 끝단은 나사 부위에 있습니다. 이 부위에서 계속 끝까지 꽉 조여주시면 되고요. 이 부위, 이 부분은 너무 끝까지 많이 해놓으시면 이 부분이 꺾이면서 안 좋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빼서 조금만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고정만 딱 시켜서 해주시면 좀 편하실 겁니다. 작업하시기. 자, 메인 전원은 여기 뒤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리시면 전원이 켜지고요. 일반 이제 파워를 조절할 수 있는 노브고요. 최대 999까지 켰기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지금 8로 되어 있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스위치가 있습니다. 위에 브러쉬 하실 때는 카본 브러쉬 하실 때는 위쪽으로, 그 다음에 일반 패드를 하실 때는 아래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카본 브러쉬 같은 경우는 좀 정밀하게 좁은데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패드를 이용할 때는 좀 넓은 부위, 빠른 이 부위를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바로 용접해 놓은 걸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스 클램프는 모재, 네, 하고자 하는 모재 쪽에 연결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에 여러 가지의 이 종이 테이프 붙여놓은 곳, 안 한 곳을 지금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얘는 지금 레이저로 용접해 놓은 겁니다. 스텐 지금 한 3트 정도 되는 데다 용접을 해놨고요. 이 부위를 제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액을 여기 따라놨고요. 지금 이제 카본 브러쉬 이용해서 제가 작업을 할 겁니다. 액을 미리 카본 브러쉬에 넣으시고요. 제가 닦아보겠습니다. 지금 불꽃이 나는 거 보이시죠? 레이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워를 좀 더 올리시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되고요. 보루로 한번 닦아보겠습니다. 자, 닦인 곳, 안 닦인 곳. 와, 차이가 진짜 많이 나는데요? 네, 맞습니다. 와, 지금 보시면 전해 연마기를 사용한 쪽이랑 사용하지 않은 쪽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게 보이시죠? 야, 이게 진짜 눈앞에서 보니까 한 3초에서 5초 만에 이렇게 네. 깨끗해졌는데 저도 한번 바로 해봐도 될까요? 아, 예. 그냥 문지르기만 문지르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아, 예. 저도 바로 한번 옆에다가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액을 이렇게 묻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용접을 하고 나서 산화된 부위에 와, 이게 이제 레이저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열이 많이 들어가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파워도 높아져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와, 자, 지금 저도 옆에다가 제가 작업을 했는데요. 딱 한 3초에서 5초 정도 걸린 것 같고요. 네. 보통 근데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라인더에다가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네, 해서 보통 그냥 빠우친다고 그러죠? 네. 네. 그 작업을 하거나 네. 혹은 산성 물질을 부어놓고 한 30, 40분 기다렸다가 네, 물로, 물로 세척하고 네. 근데 지금 3초에서 5초 만에 이렇게 용접된 표면을 깨끗하게 원상 복구를 시켰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레이저로 해서 열을 좀 많이 준 상태 것들 용접을 제가 클리닝을 한 거고요. 일반적인 이제 용접 방식에서 보시면 좀 열이 좀 덜 들어가 있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제가 클리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레이저로 했던 그 제품과 속도 차이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겁니다. 야, 이건 바로 지워지는데요, 이사님? 헐. 아까 방금보다 훨씬 빠른 시간에 가능하고요. 물론 좀 더 얇은 거는 훨씬 빠른 시간에 가능합니다. 일반 용접기로 용접을 했을 때 산화된 표면이 레이저 용접기로 했을 때보다 열을 덜 먹었는 상태에서 산화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지워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용접했는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전해 연마기를 사용하더라도 이 지우는데 걸리는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네, 부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용접기를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진짜 한 2초 만에 1초에서 2초 만에 네. 한두 번만 왔다 갔다 하니까 바로 지워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다양하게 준비를 좀 몇 가지 해왔습니다. 미리 얘가 또 열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알곤 용접 해놓은 거 그래서 파워를 좀 올려야 됩니다. 좀 빨리 하시려면 여기 보시면 다이얼을 올려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 용접 부위만 지우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용접 뒤쪽에도 열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스텐, 알곤 용접, 뭐 레이저 용접 해놓은 부위를 이제 저희 연마를 한 거고요. 이번에는 이게 동입니다.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겉에 산화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위를 깨끗하게 하는 방식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이 테이프를 떼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자, 동판 좀 두꺼운 겁니다. 한 10T 정도 되는 동판인데요.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까지 이제 브러쉬 모드로 진행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패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드는 이 부위를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 상태에서 접어서야 하시고요. 고무줄이 있습니다. 빠지지만 않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 부위에 다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패드 모드로 전환을 시키셔야 됩니다. 기본 원리는 동일하고요. 패드로 전환하고 이것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거는 이 패드가 닳아집니다. 패드는 항상 점검하시면서 힘으로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위에 표면만 연마된다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 패드를 주로 이제 이용하실 때는 좀 넓고 빠른 작업을 위해서 이제 사용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극성을 연결하실 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일 반대로 연결됐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폴더하고 어스를 제가 극성을 바꿔놨습니다. 아까 작업했던 데에다가 제가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 재질이 여기에 묻어 있어 가지고 역으로 꼭 도금이 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더 어둡게 만들어 버렸네요. 네, 만일 이제 이걸 다시 극성을 바꿔서 바꿔주시면 다시 해결은 됩니다. 다시 닦아지죠. 네, 이게 원인이 뭐냐면요, 보통 이제 저희가 아크 용접을 할 때 토치에 플러스 극성을 그릅니다. 모재에 마이너스 극성을 그리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용접봉을 녹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얘는 그게 아니고 모재 표면 자체가 그 클리닝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위에가 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극성 자체를 이 홀더 쪽을 마이너스, 모재 쪽을 플러스 극성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사님, 네. 그러면 만약에 브러쉬 모드를 놓고 패드를 쓰거나, 네. 패드 모드를 놓고 브러쉬를 썼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직접. 네. 자, 지금 현재 브러쉬 모드가 되어 있고요. 지금 브러쉬가 달려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스위치만 제가 패드 모드로 바꾸겠습니다. 동일한 옆에다가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불꽃이 많이 튀죠. 네. 연기도 많이 나고요. 네. 방식은 동일해 비슷한데, 네. 실제 여기에 가해지는 출력 자체가 전압이 달라집니다. 네. 패드 모드가 전압이 높습니다. 네. 브러쉬 모드는 부하 전압이 낮아요. 네. 그래서 혹시 사용하시다가 패드를 쓰고 있는데 스파크가 많이 튀거나, 네. 그러면 일단 파워가 높은지 체크해 보시고 패드로 놓여 있지 않은지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패드 모드가 소비 전력이 높으니 거기에 브러쉬를 써버리면 아무래도 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네. 줄 수도 있고 브러쉬가 빨리 닳고, 예. 네. 그래서 아, 요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네요. 네. 네. 자, 반대로 역으로 패드를 썼는데 브러쉬 모드. 브러쉬 모드를 놨다 그러면, 네. 잘 안 닦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전압이 낮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 이렇게 요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 네. 네. 자, 이제 제가 직접 사용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대충 느낌이 오시죠? 용접된 부위를 브러쉬나 이 지금 패드를 이용해서 문지르기만 문지르면 빠르게는 1초에서 2초, 그리고 용접이 열이 만에 가해진 부분은 한 3초에서 5초 만에 이렇게 표면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 지금 기계가 적용이 되는 부분이 모재가 스텐 그리고 동. 네, 동은 이제 피막. 피막을, 네, 산화 깨끗하게. 산화 피막을 벗기는 거죠. 예, 그리고 알루미늄까지. 알루미늄도 이제 약하긴 하지만 산화 피막을 벗기는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철은 안 된다고 보면 되죠? 네, 철은 안 됩니다. 네, 일반 철은 안 되고 스텐과 동 그리고 알루미늄까지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의사님? 네, 주의사항이 일단은 이렇게 화학약품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뭐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마시지 말거나 흉, 네, 환기가 잘 되는 곳을 꼭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장갑 꼭 사용을 하시고요.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금액이 지금 대충 얼마 정도 선에? 본체하고 저희 애기를 이제 따로 판매를 하는데요. 네. 본체 패키지 같은 경우는 297,000원. 네. 부가세 포함가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전에 패드랑 홀더, 네. 어스, 예예. 그리고 카본 브러쉬까지 포함하는 요 기계가, 네. 297,000원. 네. 액은 별도로 구매. 야, 액은 별도, 네.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33,000원. 액도 지금 종류가 많나요? 아니면 한 가지만? 보통은 국내에서 유통되는 게, 네. 색상으로 보통 구분을 많이 하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저렇게 약간 밝으스름한 분홍색 계열이 있고 그다음 청색 계열이 있는데 청색은 약간 산성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분.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제 생각에는 잘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광택은 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몸에는 좋은 방식은 아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이 브러쉬의 경우 수명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용할, 네. 수 있는 횟수라든가? 마모가 되면 이 부위를 계속 올려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끝까지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까지인데요. 요 부위가 마모가 되면 이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요 브러쉬 자체가 요렇게 네 발을 위로 올리면 브러쉬가 나오는 간격이 작아집니다. 요 상태로 쓰시다가 브러쉬가 계속해서 따르면 요 볼트를 아래쪽으로 내리셔서 돌리시면 다시 또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끝까지 다 쓰시고 나면은 교환을 하시면 되고요. 요 브러쉬를 추가로 구매했을 때는 대략 한 네, 소비자가 한 5,500원 정도. 아, 5,500원 정도. 네. 요렇게 되니까 또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진짜 오늘 요 제품을 제가 사용해 보면서 느꼈는 부분이 네. 정말 편해졌다. 편하셨다. 네. 이 스텐이라는 장비 자체가 고가이다 보니까 용접을 하기도 어렵고 용접을 하고 나서 후 작업도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그냥 붓만 갖다 대면은 용접된 부위가 이렇게 깨끗하게 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평소에 스텐이라는 모재의 용접을 하고 나서 후 작업이 많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기사님 오늘도 이렇게 정말 다 준비를 해주시고 좋은 정보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위더스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아, 잠깐만요. 네. 저희가 이제 멀리 오셔서 네. 저희 제품 이제 촬영도 하고 하셔서 저희가 네. 나눔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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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수는 액 포함해서 네. 총 3세트. 와. 정말 너무너무 좋은 감사합니다. 좋은 후기 네. 남겨주시기 네. 바랍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늘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필요하신 분들께서 많이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 용접기 최고는 위더스. 위더스, 네. 위더스 화이팅 하면서 마실까요? 네. 위더스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